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여호수아 사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의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또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사사 열전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온니엘이라고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서 8년 동안 종살이 고통을 당할 때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그론의 왕에게 에그론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또 18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우시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삼갈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네 번째 이제 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가지고 또 에그론의 그 밑에 가서 또 종살이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또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이 왕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야빈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이제 팔게 됩니다. 그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사실 20년 동안 꼭 그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1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냥 빨리 이게 끝나는 겁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흘러서 20년이 지났을 때야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에게 이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자 드디어 이들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솔왕 야빈의 손에 팔렸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뭐 어떻게 좀 더 대적해 볼 수도 대응할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한 것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 다 빼앗아 가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때 대로로 다니지는 못하고 전부 손으로 좁은 길로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길로 피하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이제 사사로 세우셨어요. 거기 사사기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이제 보면 나오죠. 조금 거의 뒤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솔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팔아버렸어.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하솔왕 야빈의 그 밑에서 심히 학대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다른 신에게 구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어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라빠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의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여성들의 인권 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보통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아주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근데 어떤 거냐? 첫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들에 대해서 이게 무시하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이 뭘 한다 이런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여성이 무시당하고 또 어떤 그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지만은 그에게 가서 뭘 물어보고 기도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들어서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 굉장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 지금 자기 민족이 이런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일어나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인 이렇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여자인 드보라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정말 나 같은 여자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드보라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모든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통념을 깨뜨리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를 사사로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라는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사로 어떻게 이 드보라가 쓰임을? 첫째, 이 드보라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 자,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이 있고 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을 하려면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은
이 드보라는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뭐 지식이 많고 또 가문이 좋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근데 이 드보라는 뭐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이 성령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으로 어떤 경우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99%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가운데 역사를 좋아하고 인물들의 생애, 삶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쭉 쓰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뭐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적 또 여러 가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임받은 것은 보면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글스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우리말로 하면은 이 낯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 알파벳을 몰라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내한테 알파벳을 배워가지고 성경만 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지난 20세기에 수천만 명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뭘. 여러분, 미국의 18세기에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에요. 막 말할 때 보면은 문법이 다 틀리고 이런 어순이 안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서양을 건너다니면서 미국과 유럽에 다니면서 수많은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첫째,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주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꾼이 돼서 주의 일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드보라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이따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음성을 듣고 시스라라고 하는 야빈의 밑에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말 한 마리가 철병거 하나를 끄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두 마리가 보통 끌겠죠. 그런데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대를 가진 이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실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어떤 이 철병거를 가진 하수랑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현실이나 상황만 보고 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해 보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매년 선교를 하면서 다 교회를 그때 7개 세우고 돈이 연말에 가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라 할 때 2,000평 건물을 지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건물 짓는 것만 해도 그때 평당 400만 원 잡고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니까 어때요? 80억이에요. 그러면 땅 사고 이런 거 하려면 100억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억 건물을 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고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땅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은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을 세우고 이만큼 땅을 사가지고 하려면은 아마 여러분 어때요? 그때 우리가 한 90매덕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이 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은 아마 35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하나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랬으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돈이 좀 먼저 주십시오. 돈이 생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돈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행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드보라는 어떤 여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저 시스라와 가서 싸울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드보라는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만은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태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해. 예수님이 배 안에 주무시고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뭐가 깨우면서 그럽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니까 막 부르짖어요.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가정이 태풍을 만났어요. 배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말할 수도 있고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사업체를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긴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왜 기도하면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는 어떻게 믿음의 여인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드보라는 헌신된 여인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는 여인을 사사로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 지금 이 침체된 한국교회, 특히 코로나로 완전히 무너진 이 한국교회를 살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 드보라와 같이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다. 3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락은 전쟁에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도 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제 바락에게 이 드보라가 바락이 뭐냐면은 그래도 좀 용맹스러운 사람. 이스라엘에서 그 민병대를 이끌고 가끔 가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죠. 군대가 없었고 일본 군대를 당해내지 못한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군을 이제 만들어서 싸우기도 했지만 또 이 그 조선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일본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바로 여기 지금 시스라는 의병장인 거예요. 의병장 민병대를 이끄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막 가끔 한 번씩 그 이 하수랑 야빈의 어떤 곳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시스라를 이 바락을 불러서 가서 이제 이 하수랑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이제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 바락이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이라는 사람의 아들 바락을, 이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라는 데서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명령인지를 말해주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네가 납달리와 그런 스불론 사람에서 군대 만 명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병거와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군대를 다 네 손에 기손강으로 불러서 넘겨주리라고 했는데 이 바락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니. 네,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군대를 다 기손강으로 불러서 네 손에 붙이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바락은 어떻게 돼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만일 당신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 제가 애영이한테 너 가서 뭐 하나님이 하라겠어. 근데 어때? 아, 목사님 저랑 같이 가면 하지 나는 안 그러면 못해요. 이러면 이제 이런 식이겠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제, 네, 두보라 말은.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뭐를 얻지 못한다요? 영광을 얻지 못한대요. 영광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와 그 모든 군대를 이 손에 붙여주겠다고 했다. 너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거라 할 때 그냥 순종해서 믿음으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영광을 바락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라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금 안에서 900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무기, 갑옷, 투구, 쓰고 창과 칼과 활과 이런 그 당시 최고의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하고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 민병대들을 보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군대라고 할 수 없으면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이런 무리들인데 이걸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한다는 걸 생각할 때 도저히 하나님이 그걸 손에 붙여주신다 해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우 못하겠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려.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일로 인해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 말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들을 붙여서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이제 네가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군대를 붙이실 것이므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요. 아우 내 능력 가지고는 저건 도저히 못해. 지금 저 일이 얼마나 장애물이 많고 어려운데 저걸 도저히 나는 못해. 이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어떤 걸 하라고 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 보면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해요. 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은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모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 바락처럼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께 축복,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께 그 영광,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시스라의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반대죠?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고 이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군대의 무기나 전술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그런데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했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립니다. 이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만 명을 거느리고 거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그 시스라의 정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군데 이제 그 보낸 군인들이 다 이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 다볼산에 지금 바락이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군대를 만 명을 이끌고 그 다볼산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시스라에게.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어떻게 했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샘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 여기 보니까 어때요? 그 정보를 딱 듣고 시스라가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군대를 이끌고 하솔렛샘 학고임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기손강으로 간 거예요. 기손강. 그 여러분 이상하죠? 기손강. 그러면 이 유대 나라의 그 가나안 땅의 강들은 대부분이었대요. 거의 대부분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비가 안 올 때가 있고 비 올 때가 있는데 건기에는 강들이 거의 물이 말라가지고 개울물처럼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우기 때만 그게 강이 돼가지고 막 물이 쫙 막 범람하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때가 어느 때냐? 건기 때라.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강은 강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개울물처럼 졸졸졸 흐르고 있고 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라가 많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어디로 가죠? 기손강으로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계속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오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첫째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 많은 전쟁을 했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중동의 6.1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도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때 팔레스타인의 고국에 돌아왔을 때 전 국민의 수가 얼마였냐면 그때는 250만 명이었어요. 250만 명. 그때 아랍은 얼마냐면 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억이지만은 1억이었어요. 근데 250만 명의 그 국민이 이 1억의 아랍 그리고 소련제 미국이와 최신 탱크와 박격포와 이런 것으로 무장한 그 아랍의 군대와 싸웠는데 여러분 이거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파죽지세로 여러분 어떻게 6일 만에 완전히 아랍의 그 연합군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신 그런 땅들 시나이 반도라는 그때 예루살렘도 다 회복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아랍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여러분 시스라의 그 철병과 최신 무기 강력한 군대 이를 가지고 있는데 바락이 여러분은 뭐 군대가 강해가지고 무기가 좋아서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 네.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근데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 계속 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그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어떻게 했다고요?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 이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그를 승리하여 그 다음에 16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죽여 하레스셈 학고임에 이르니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이제 혼란에 빠져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을요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목을 탁탁탁 다 치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 막 혼비백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 패잔병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이 다 시스라에 온 군대가 칼에 엎드려지고 죽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애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뭐예요? 싸웠다 하겠죠. 별들이 여기서 이 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천사들을 별이라고 성경에 한 곳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이 바락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서 그를 싸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계속 거기 아까 그 말씀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애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 여기 보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뭐 했다고요? 표류시켰다고 했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기손강이 건기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쫙 강물이 말라서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에 그 기손강으로 모여든 거예요. 너무 이제 거기가 뭐 이 군인이 집결하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 철병거 900대하고 어마어마한 군인들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솔의 군대만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바락이 그런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손강에 강물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막 여기 지금 기손강에 철병거 900대와 수십만 명의 지금 군인들이 여기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강물이 막 확 불어나더니 막 이게 급류가 돼서 홍수가 돼가지고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지금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그 강물이 막 불어나고 밀려오니까 거기가 뭐가 돼? 막 강물이 물려들 때 진흙탕이 된 거야. 막 거기서 철병거를 이끌고 뛰어나가려는 나가면 나갈수록 그 속에 빠지게 되고 군인들은 다 그 강물에 휩쓸려서 내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막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강물을 막 불어나게 해가지고 홍수를 해서 완전히 그 철병과 그 군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승리를 그래서 기손강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애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원수와 대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 상상도 못.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드보라가 네가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갔다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손강으로 내가 시스라와 그 군대를 불러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진짜 뭐 하려고 그런지를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가지고 이 군대를 완전히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에 승리한 후 무엇을 하였는가? 이제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했죠. 승리한 후에 뭘 했습니까? 한번 사사기 5장 1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승리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승리를 거두거나 어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직장에 시험을 받는 합격했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승진했어요.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런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턱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기분 좋다고 기분 풀이하고 이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승리를, 이 영광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보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면 가서 막 좋은 일이 있다고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막 한턱 내고, 어디 막 가서 잔치하면서 있잖아요. 돈을 펑펑 써.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는 있잖아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감사해도 너무나 인색하게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속이 막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영광, 이 모든 걸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뭐 어떤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뭐 행운이 따라가지고 막 그렇게 된 것처럼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락과 이 뭡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그걸 먼저 했잖아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막 축제를 벌이자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고 드보라와 6번 보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는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는가? 다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 그 영광, 누구에게 그 공로를 돌렸냐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이 군대를, 백성을 이끌고 이끌어간 그런 리더들, 그리고 이 전쟁에 헌신한 백성, 즐거이 헌신한 그 백성에게 모든 공로를 돌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못된 리더는 뭐냐?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런 참 지도자 리더는 뭡니까?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로를 돌린 겁니다. 아멘. 어떤 회사에서 엄청 큰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어때? 사장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 사장님? 정말 이 누구 김상무, 누구 김부장 누가 해가지고 정말 그들이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해가지고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공로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이 직장을, 이 회사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못된 리더들은 지가 잘한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 그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들 이제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르게 된 것은 어때요? 자기가 뭐 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이 위대한 국민이 피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정부가 내가 막 이렇게 대통령이나 누가 한다고 해봐. 그거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라는 요구에 각 지파의 반응은 그랬죠. 드보라, 이제 바락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열두 지파에게 이제 전갈을 보냈어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지파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걸 거절하거나 방관하고 또 일락을 즐기는 자들, 세상 쾌락을 즐기는 자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다 지파가 나눠졌어요. 예, 자, 거기 이제 한번 사사기 5장 14절 15절 거기 이제 보면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네. 제가 뭘 하다 보니까 좀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저기 방송실에 혹시 나오나요? 이거 참여한 지파들 그 사진. 예. 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나오면은. 아니면 먼저 그 아까 그 전쟁할 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예, 가나안군 직결 여기 나오죠. 그 쭉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오고 이사갈 지파에서도 오고 이렇게 이제 이 다볼산으로 모이라고 이제 하니까 전갈을 보내니까 바락이 드보라 바락이 보내니까 이런 지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막 모여옵니다. 지금 여기 에브라임에서 나왔다고 했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사갈, 또 납달리,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로 모여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오락에도 다 온 게 아니에요. 다 오지 않고 어떻게 돼? 이제 참여한 지파도 있지만 참여하는 지금 보니까 이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막 같이 전쟁에 참여했죠. 이 전쟁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여기는 지금 보면 이 시스라의 군대는 여기서 이제 여기 기손강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많은 그런 다른 부족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왔으면 여기서 그런데 기손강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죠. 여기 이제 쭉 나오는 게데스 이렇게 하죠. 쭉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전쟁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무기또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여기가 기손강 여기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이제 가나안 군대가 크게 이제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손강에서 완전히 이제 그 군대가 표류하고 모든 군인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자, 거기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참여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자손과 마길의 자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걸 거절하고 방관하고 즐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사사기 5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거기 보면은 쭉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제 이사갈에서는 방백들이 나와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를 내려간 루벤 시내까지 큰 결심이다. 루벤 지파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까지 큰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이 전쟁 안 가겠다. 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루벤 시내가에서 절대 우리 안 가겠다고 이 전쟁에 피 흘리는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하라고 하면은요, 나 계속 뭔 일 시키면 그냥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목사를 협박 공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의 일 좀 하라니까 저는 절대 못해요. 계속 목사님 하라면 저 그럼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루벤 이 지파 이 자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길랏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한 길랏은 요단강 저쪽에. 자 한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요단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에 있는데 여기 전쟁을 하러 오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 우리가 못 온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요단강 건너서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에브라임 아니 그 뭡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으면 별별 핑계를 다 대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 계속 그 말씀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길라선 요단강 저쪽 거기 거주한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거 뭐냐면 단지파는 우리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에 바빠서 이게 우리는 거기 전쟁하려고 갈 그런 뭐가 못 된다고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야. 아셀은 해변가에 앉으며 자기 항만이 거죠. 아셀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해변에서 요트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어떤 즐거움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핑계대고 내가 즐기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나는 피 흘리는 거 하기 싫어서 힘든 거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면서 안 했잖아요. 자, 거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 여기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뭐 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참여하는 걸 거절하거나 방관하거나 일락을 즐기면서 또 그걸 안 하겠다고 한 사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한 사람은 이걸 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그랬을 그 반응 어떻게 했는지 주의를 하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이 났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그걸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을 보겠습니다. 8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았는가? 여기 보면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고 굉장히 이제 두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고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았다. 그러면 메로스 사람들은 왜 저주를 받았는가? 자 사사기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메로스 거민들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계속 저주를 안 하고 했죠. 근데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 전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돕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들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이 일에 같이 하고 함께 해야 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요청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 여호와를 돕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메로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메로스 거민들이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 우리가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네 여호와를 돕지 않으므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으므로 바락이 드보라가 너희들도 와서 저 이 시스라엘 군대를 치고 도망가는 군대를 멸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는 못해. 다 거절한 거.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됐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헌신하라고 하는데 내 육신의 어떤 안락함과 나의 어떤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그걸 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헤벨의 아내 야일은 왜 복을 받았는가? 자 계속 그 말씀 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그의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다. 네 여기 보면 헤벨의 아내 겐 사람 그랬죠. 겐 사람. 이제 겐 사람은 뭘 누구를 말하는 그러면은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40세가 됐을 때 그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서 이드로의 뭐예요? 이제 사위가 됐어. 이드로에 따라가 시포라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가서 이제 백성을 구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 모세 장이 이드로와 이제 찾아와요. 그때 이제 보니까 막 모세가 한 200만 넘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그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재판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드로가 방책을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면 백성도 지치고 자네도 너무 지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이 일을 처리하게 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일만 자네가 하게 이제 방청을 하죠. 근데 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이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타나요. 호밥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은 장막을 어떻게 광야에서 칠 줄 아니까 우리에게 와서 좀 도움을 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막 고향으로 간다 하더니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겐 사람이라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바로 이제 그 겐 사람 호밥의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만 지금 중요한 내용만 하니까 시스라와 그 헤벨 안에 그 헤벨과 그 집안은 서로 이렇게 잘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는 이제 이 사람들은 겐 사람들은 소수니까 어떻게 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시스라가 전쟁을 하다가 그 기손강에서 표류가 돼가지고 모든 군대를 잃어버리고 병거를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리고 병거에서 내려가서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 헤벨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제 뭐 다급했던지 들어가서 막 목이 타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말하면 누가 와서 나를 찾으면 여기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우유를 먹고 들어가서 이제 누워있는데 처음에 불안했지만 우유를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스라와 어떤 지금 서로 이제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엘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라가 피곤해 떨어져가지고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맨날 이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이동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텐트를 칠 때 이제 이게 뭐 망치와 또 이런 그 박는 이런 그 팻말 같이 그걸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쇠 이제 쇠로 돼. 가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깊은 잠이 돼요. 여기 관자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뾰족한 그걸 딱 대놓고 망치로 내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방에 꿰뚫고 밑으로 박혀가지고 시스라 거기서 기절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엘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그런 우위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일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류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 자를 이 야엘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거기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 아까 그 말씀 오른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면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갖고 이 쇠말뚝인데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의 그 머리통을 쳐보내고 관자놀이를 깨뚫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스라를 완전히 제거. 이 시스라 남았으면 또 살아나가지고 도망쳤으면 이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야엘은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수랑 야빈의 손에 벗어나 40년 동안 큰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전사 드보라 이런 제목으로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좀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밤에 하나님 경륜과 구속사 이 내용이 나오죠. 이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